김영주 씨, 아, 네. 연애 4년, 결혼 12년 차입니다. 네. 아내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 멋있다. 아, 진짜 약간 거짓말 좀 보태줘. 근데 예전에는 제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나 혼자는 죽을 수 없어. 만약 내가 죽는다고 하면 온 지구를 멸망시킬 거야. 아. 같이 가야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못됐었네요. 네, 지금은 아내나 아들을 위해서 만일 신적인 존재가 네. 야, 너 지금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 지금도 오케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자신을 바로 그냥 이렇게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뀐 거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아내를 따라서 발레학원까지. 어디는 발레 관심도 없는데 아내가 가니까 같이 가서 발레를 엄청 배우셨다고요. 막상 가서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아, 빵까지 들어와요? 야, 우산까지 들어와 이게?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본 동작은 이제 와, 잠깐 저거 안 되는데 저게 돼? 약간 오. 이렇게 이제 이게 1번 발 와, 느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아, 앨범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배워 아, 네네. 와. 같이. 커머, 커머. 액션. 저거 나이 아니, 이거 일반인인데 꽁트라고 있네. 일반인 꽁트를 시켜요, 왜? 형도 호가를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발레니까 어렵다. 어렵다.